자동차의 와이퍼가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회사로 발전하고 싶습니다. 자동차에 활용되는 와이퍼는 사실 100년도 더 된 기술이에요. 주기적으로 블레이드를 갈아야 되기도 하고 또한 블레이드가 이렇게 세정을 할 때 정말 깨끗하게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달을 하게 되는데 비가 오는 날 저희가 이제 열선 기반의 사이드 미러를 늘 구동을 하면서 시간을 측정하는데 물방울을 증발하는 방식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을 차지하고라도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3분에서 4분 정도 걸립니다. 그렇다 보면 3, 4분 동안 자율주행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. 반면 저희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런 오염물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자율주행을 구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자식 자가세정은 전 세계에서 이제 저희만 가지고 있고요. 저희 표면에는 오염물과 같은 물방울이 묻게 되면 얘를 감지할 수 있는 센싱 기능이 있고요. 이런 센싱을 통해서 물방울이 묻게 된 것을 알게 되면 그 물방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그 해당되는 전기 신호를 인감으로써 물방울이 스스로 이렇게 움찔움찔 움직이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원리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기술이 들어간 이런 그 보안감식 카메라가 이런 스마트 시티 분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선박의 자율 운항 시장이 있습니다. 이런 선박 자율 운항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배에 적용이 되는 게 2030년 이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2030년까지 약 25%의 그런 센서들의 저희 기술이 적용시키고 또 적용된 센서를 시장의 점유율을 25% 가져가게 되면 그 시장에서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현재 저희의 그 상장 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선박 자율 운항하는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것들이 2025년 정도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가시화되는 그러한 매출을 기반으로 그 시점에 저희가 회사 상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.